초코칩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버터는 미리 실온에 두어서 말랑하게 준비해 주세요. 초콜릿칩과 로스팅한 호두 분태를 준비합니다. 초콜릿칩은 잘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실온에 두어서 말랑해진 버터를 믹싱볼에 넣고 살짝 풀어주세요. 설탕, 황설탕, 소금을 넣고 저속으로 돌리면서 잘 섞어주세요. 설탕과 버터가 잘 섞였으면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은 반죽의 상태를 보며 두세 번에 걸쳐 나눠서 섞어주세요. 바닐라 엑스트랙을 넣어줍니다. 뭉쳐있는 버터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체에 쳐서 준비한 중력분에 베이킹소다와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저속으로 돌리면서 밀가루가 살짝 보일 때까지 섞어줍니다. 호두와 초코칩을 넣어주세요. 저속으로 돌리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중간중간 잘 섞이지 않고 뭉친 곳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쿠키 반죽을 일정한 양으로 나눠주세요. 손으로 살짝 눌러 동글럭적한 쿠키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어서 반죽을 굳혀줍니다.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3분 정도 구워주세요. 중간에 팬을 꺼내 위치를 바꾼 후 4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 오븐의 성능에 따라 1, 2분 정도 시간을 조절해주세요.